다른 점이 뭐냐면, 자유형은 어떻게 해서 한팔씩 했잖아요. 기억나시죠? 근데 한팔씩 움직였잖아요. 대형이 가장 다른 거는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. 저번에 연습하시라고 했을 텐데, 얘가 움직일 때 얘가 같이 움직여요. 그게 되겠어요. 한팔씩 하는 게 아니라, 그게 아니라, 우리가 같이 움직여요. 이해하세요? 자유형은 한팔씩. 대형은 같이. 같이. 이게 그래서 자유형을 같이 움직이시는 것도 안 돼요. 이렇게 자유형 하시는 분이 같이 오잖아. 이것도 안 돼요. 대형은 또 안 돼요. 대형은 따로따로도 안 돼요. 대형은 반드시 같이. 같이. 자유형은 따로. 알겠죠? 자, 가보시죠.